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작된 간첩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민변 소속 7명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간첩 조작을 밝힌 장경옥 변호사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따져보니 검찰이 억지 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안 탄압 중단하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규탄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기자회견. 이 가운데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도 있습니다. 끈질긴 변론 활동으로 국정원 합심센터의 반인권적 조사 행태를 고발하고 간첩 조작의 진실을 밝혀낸 이들입니다. 장 변호사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사건을 변론하며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는 집회 참가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를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징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 2항, 진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불순한 뜻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입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게 원치 않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이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 씨의 자필 편지 내용을 들었습니다. 피의자 이 씨의 자필 편지입니다. 보위부 문제 전부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등 지금 현재로서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저의 변호를 해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구치소 개장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구치소 개장님이 방으로 부르셔서 갔는데 개장님께서 변호사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총책임자라는 겁니다. 국정원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개장님이 거기서 좀 바빠서 그러니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장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간 자필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써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 변호사님을 제가 싫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써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이 전에 공안 사건을 했는데 7년 받은 사람이 있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공판 조서에도 명백히 나오는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이 씨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분 변론을 계속하게 되면 누가 속였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형량도 올라가고 너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럼 국정원에다가 빨리 국정원 쪽에 그래도 이렇게 전향서도 쓰고 이렇게 네. 편지를 보내야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 써서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를 죽이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양심이 없더라도 남한테 피해는 줘서는 안 되잖아요.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도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피의자의 자백을 만류하면서까지 진술 거부권을 요구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피의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한 것 자체가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로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자문 내지는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김인숙 변호사 사건은 징계 개시 신청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거는 사유가 안 되는 명백한 그 남용, 징계 개시 신청권의 남용이다. 강요가 있었다는 검찰의 설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던 당사자인 진모 씨는 취재진을 만나 진술 거부권이 강요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인숙 변호사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묵비권 행사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 0.1%도 없어요. 내가 그냥 해야 되겠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지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상대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검찰의 징계 신청을 접수한 대한변협조차도 상식 밖의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묵비권을 네. 행사하라고 변호사가 조언한 것에 대해서 소멸주의 위반으로 징계 신청한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억지 주장까지 불사하며 징계 신청을 강행한 검찰. 검찰은 장경욱, 김인숙 두 변호사 외에도 집회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주로 횡령 사기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검찰의 징계 신청이 공안 사건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변론 활동을 펼쳐온 민변 변호사들에게 이뤄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국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변호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치졸한 보복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